자, 주제를 바꿔서요. 60, 70년대 한국 영화 트로이카로 불렸던 배우 윤정희 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데 방치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주말에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 주장하고 또 가족들과의 주장 서로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가요? 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5일에 올라온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이 여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남편인 백건우 씨와 딸로부터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간병인도 없다. 그리고 이제 형제나 친척들이 방문하려면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갇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건우 씨 측이죠. 남편 쪽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근거 없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 법원이 지정한 간병인이 함께 있고, 네. 그리고 딸의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우 편안하고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형제와 친척이 방문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건우 씨 측에서는 이 청원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뉘앙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가족 간의 분쟁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희 씨, 백건우 씨둘다잘 아는 한 오래된 지인이라는 분이 오늘 CBS 방송에 나와서 이 백건우 씨 소속사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거짓말인 게 작년에 가을에 윤정희 선생님 생일 때 음식점에 가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도 저한테 왔고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족끼리 따님하고 손자하고 파티하는 사진도 받았고요. 그 청원에서 제가 공감하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보다 20년은 늙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참 드물고 또그 따님이 이게 일을 하고 있고 백 선생님은 해외 연주를 계속 다니시잖아요. 환자를 돌보고 있고 그런 것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너무 그러시겠죠. 자, 지금 측근들 말로는 백건우 씨가 10일쯤 이제 귀국한다고 하는데 당사자 말은 이제 그때 들어보면 될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백건우 씨하고 윤정희 씨그 측근들 간의 후견인 지정을 놓고서 지금 법적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요? 프랑스에서 우리로 치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백건우 씨, 남편인 백건우 씨하고 딸이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윤정희 씨 동생분들이 이 후견인이 잘못 지정됐다고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딸이 후견인으로서 돌보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런 판결 내용을 보면 사실 국민청원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판결 내용은 안락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국민청원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가서 만나려고 하면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윤정희 씨가 과거에 배우로 활동했던 부분들을 이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심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게 판결 내용이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청원 내용과 이 프랑스 법원의 판결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윤정희 씨 본인이 제일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치매라는 거 아닙니까? 팬들도 이런 소식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아이고,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제가 팬입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윤정희 씨가 트로이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윤정희 당시에 문희 씨, 남정임 씨 이렇게 세 명이 트로이카고 그 주변에 뭐 엄앵란 씨도 있고요. 김지미 씨도 있고요.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아는 요즘에도 아는 장미 씨, 유진 씨, 정윤희 씨 새로 넘어오는데 60, 70년대를 풍미했어요. 330여 편의 영화에 나온 그런 주인공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팬들이 다양하게 갈려서 트로이카였는데, 그런데 최근까지 보면은 시라고 하는 이창동 감독의 가슴 아픈 영화에 거기에 알츠하이머 걸린 할머니로 열연을 했었어요. 네. 그 영화는 유럽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된 모습이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영화처럼 그런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